자, 제우 읽기 연습입니다. 가볼까요? Hey, look at this picture. Hey, look at this picture가 무슨 뜻일까? 이봐. 이봐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야. 이 그림들을 봐라. 이 그림들을 보라고 하고 싶으면 이 그림들은 이 그림들이에요. 이 그림을 봐라. This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한 개? These 어디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한 개? 멀리 있는 한 개는 혹시 우리말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멀리 있는 한 개는 아무래도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요. 영어로는 Look at that. 저거 좀 봐. This, 이것, these, 이것들. 이것이니까 가까이 있는 거한 개. These,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 그래서 여기는 picture, 여기는 picture, 그림 몇 개? 한 개. pictures, 그림 몇 개? 여러 개. 두개 이상.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Hey. Hey, look at this picture. 얘 뜻은? 이봐, 이 그림을 봐라. 사진, 그림이란 뜻이죠. 오케이. 야, 이 사진 좀 봐. Look at 대신 쓸수 있는 똑같은 표현이 뭐라 그랬죠? Look at 하고 똑같은 표현 단어할 때 내가 아 look at 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야 하면서 얘기해 줬는데요? Take a look. 그렇죠. Take a look at 하고 똑같다 했죠. Take a look at this picture 해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s he 박지성? Isn't he 박지성? Isn't he 박지성? Isn't he 박지성? 의 뜻은? 그는 박지성이니? 그는 박지성이니?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고쳐야 되겠네. 그는 박지성이니? Is he 박지성? Is he 박지성? 하면 그는 박지성이니?고요. Isn't he 박지성은? 뭐라고요? 그니까 그는 박지성이니는 뭐라고? 이슬 박지성? 오케이, 그는 박지성 아니니는 뭐라고요? Isn't he 박지성? 오케이, isn'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몰라요? is 나 줄이면 뭐가 돼요? Isn't. 그러니까 isn't he 박지성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는 박지성 아니니? 오케이, 그는 박지성이니는 뭐라고요? 예,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Isn't he 박지성? Isn't he 박지성? 내가 생각하기에 박지성 같은데 박지성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예, 그랬더니 Right, he is my hero. 예, 뜻은 맞아. 그는 나의 영웅이야. 좋습니까? Right 앞에는 우리말로 네가 맞다니까 여기는 뭐가 생략됐을까요? right 앞에 네 말이 맞다 You are right. You are right 자, right은 번호를 여러 개 붙일 수 있죠 어떤 뜻도 있고 옳은 이런 뜻도 있고 내가 분명히 right의 뜻은 여러 가지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읽어보세요. Right hand. 무슨 뜻일까요? 그럼 이것도 읽어보세요. 이것도 읽어보세요. Left hand, right hand, left hand. 뭔 소리예요? Right hand는 무슨 뜻이에요? 오호이 left hand는 왼쪽 오른쪽 왼쪽
어? 왼쪽. 다음번에 또 물어봐야지. 그 다음에 이런 뜻도 있다 이랬는데요. 이거 볼까요? Right now.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바로 지금. 그럼 right이 무슨 뜻이야? 바로. 오케이. Right의 세 가지 뜻 알아두세요. 다음번에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세 가지 뜻 중에서 이 뜻으로 쓰였습니다. 네. 틀리지 않은. 네 말이 맞아. 박지성 사진 맞아. 내용이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Really my do you like him? 얘 다시 읽어볼까? 얘. Why? 오케이. Why do you like him? Why do you like him? 오케이. Really? Why do you like him? 뜻은? 정말 이상한 뜻이다. 너는 왜 너는 나를 어디 고칠까? 나를 빼요. 오케이. Why do you like me? 라고 묻는 거냐? me가 도대체 없는데 왜 들어가요? me가 나를이 없는데 왜 들어갑니까? 자, 그래서 him은 뭐 대신 왔어요? 자, 글을 대신에 뭐 넣어도 돼요? 박지. 그러면 him 대신에 뭐 넣어도 돼요? 박지. 이렇게 해도 되겠죠? 네. 오케이, 뭐라고 해도 된다고요? Why do you like 박지성? Why do you like 박지성? 박지성을 좋아하는 이유를 묻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읽어볼까요? He isn't a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뜻은? 그는 덩치가 크지 않고 or 뜻은? 에헤이, or 뜻은 몰라요. 그러니까 얘는 he isn't big or tall 뜻은 그는 덩치가 big하거나 또는 키가 크고 키가 크지 않아. 그렇지. 그러나 그는 위대한 축구 선수야. 오케이. 여기에 he 누구 대신 왔어요? 박지성. 박지성 isn't big or tall but So he's a great soccer play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ig의 뜻은? 큰. 무슨 식? 어떤 식? tall의 뜻은? 키 큰. 무슨 식? 어떤 식? 그러니까 덩치가 크다. 크지 않다. 키가 크지 않다 하려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사죠. 오케이. 자, a great soccer play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위대한 축구 선수.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언제 어디? 누구?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어떻게 왜 중에서 위대한 a great soccer player 뜻이 위대한 축구 선수니까 이제 봐봐.
이렇게 하겠단 말이야. 지금 봐봐. 그리고 얘는 이렇게 묻는 말로 바꾸겠대. 그러면 이게 뭐면 되겠냐, 언제겠냐, 어디겠냐, 누구겠냐, 무엇이겠냐, 어떻게겠냐, 왜겠냐, 이거 묻고 있어 지금. 뭘 넣으면 위대한 축구 선수란 말이 나올 수 있겠어?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그는 뭐니? 위대한 축구 선수야. 그래서 great soccer play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혹시 이게 영어로 뭔지 모르나요? What? 그러면 뭐라고 묻겠니? What? What 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읽어봐,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거. Okay, 얘를 묻는 느낌 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Is he? 그러면 그는 무엇인지 뭐라고 영어로 물으면 되겠어? What is he? 다 했던 거 아니니? 어? 매번마다 유튜브로 할 때마다 얘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거니까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he? 했더니? He is. He is a great soccer player. 그렇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Take a look at that picture. Take a look at that picture. 의 뜻은? 자, 재우야, 선생님 아까 전에 take a look at 하고 뭐하고 뜻이 똑같다고 얘기했는데? Look at. 그럼 아까 전에 look at이 들어있는 문장은 해석을 잘하던데 이거는 뭐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 뭐? 자, 읽어 보세요. Look at this picture. 읽어 보세요. Take a look at that picture.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봐라. 그래, 똑같다고요. 보다란 뜻인데 무슨 시라서? 하다시라서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상대방한테 뭐 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이상하네. 다 했는 건데, 그치?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Raise your hand. Raise your hand 또. Open your book. 읽어보세요. Stand up. 읽어보세요. Sit down. 헤이, 이거 무슨 뜻이야? Stand up. 일어나라. Sit down. 무슨 뜻이야? 앉아라. 그리고 stand, 서다, 하다시. Sit, 앉다, 하다시. Open, 열다, 펼치다, 하다시. Raise, 들다. 손 들어라. 둘다 하다시,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 할 때 쓰는 말이야? 뭐뭐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거나 시킬 때라고 했, 이제 이거 처음 봐요? 그러니까 지금 부탁하자, 봐라. Look at that picture. 그 사진. 자, 네 개 읽어주세요. This, that, those. 이 네 개를 한꺼번에 설명하는 거 처음 보십니까? 그럼 얘기를 해주세요.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를 15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this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가까이 있는 거 한 개. 그래서 뜻이 뭐예요? 이거. These는? 그래? 저것이야? 이거 this도 이것이고 these도 이것이면 뭐하러 단어를 두 개를 다른 걸 만들어 놨지?
아니, 그래서 얘들 왜 이렇게 모를까? 응? 한 수어 번 얘기해줘야 되나? This, these. 이거, 이것들. 응? 그 다음에 that은? 저것. 저것. those는? 저것들. 그래서 this는 가까이 있는 거 한 개. these는?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 that은? 가까이 있는 거 한, 아니. 멀리 있는 거 한 개. those는? 멀리 있는 거 여러 개. 그러면 look at that picture의 뜻은 당연히 이 사진 말고 이번엔 저 사진 보래, 저 사진. 아까는 가까이 있는 사진, 이 사진 좀 봐. 저 사진 좀 봐. 왜?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설명하자, 이거. 어? 한 15번 설명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좀 멀리, 아까는 가까이 있는 박지성 얼굴이 나와 있는 사진. 이번에 좀 멀리 있는 사진. 왜 저 사진 좀 봐라. Take a look at that picture.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His film look ugly. His film look ugly. 뜻은 그 못생긴 발이 보인다. 자, 단어랑 읽기랑 연결을 안 시키니까 his 단어 할 때 분명히 익혔어요. 그의 발들. 어? 자. 봐봐. 어글리 뜻이 뭐야? 못생긴. 무슨 시야? 어떤 시. 너 그러면 단어 할 때 분명히 룩 뒤에 어떤 시 오면 무슨 뜻이라고 내가 익히는 거 해줬어 안 했어? 룩 뒤에 어떤 시 오면 무슨 뜻이래? 보인다. 자, 그래서 his face look ugly의 뜻은? 그 발들, 이 발들은 못생긴. 룩 어떤 내가 단어 할 때 어때 보인다 라고 익히라 했어. 어때 보인다. 어? 자, 그럼 이거 한번 표현해보자. 너 행복해 보인다. You happy.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상하게? 어디에 무슨 시? 뭐 뒤에 무슨 시? 룩 뒤에 어떤 시라고? 룩 뒤에 어떤 시? 룩 뒤에 어떤 시? 그렇구나. 넌 행복해 보인다는 건 뭐겠니? You look happy. 이건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럼 넌 슬퍼 보인다. You look sad. 넌 목말라 보인다. You look tired. Thirsty. 넌 피곤해 보인다. You look tired. 행복한, 슬픈, 목마른, 피곤한. 어떤 사람 피곤한 사람, 어떤 사람 목마른 사람, 어떤 사람 슬픈 사람,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뭐 뒤에 무슨 시? 룩 뒤에 어떤 시? 그러면 무슨 뜻이라고요? 어때 보인다고요? 어때 보인다? 피곤해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슬퍼 보인다? 목말라 보인다? 졸려 보인다? 에이,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면 해볼까? 이거는? 당연히 틀렸죠. 이렇게 해야 되죠. 룩의 뜻이 뭐야? 단어할 때 룩의 뜻도 살펴봤잖아. 룩의 뜻 뭐야? 보다, 보이다. 아니 단어랑 연결을 안 시키고 있어 재우는. 왜 단어를 하고 나서 읽기 연습을 할까? 룩의 뜻이 보다, 보이다야. 표정, 외모란 뜻도 있고. 그럼 보다, 보인다란 뜻이면 무슨 시야? 또 물어봐야 돼? 무슨 시야? 가다, 먹다, 보다, 보이다. 무슨 시야? 지금 너는 행복해 보인다. 읽어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죠, 그쵸?
양념씨인가? 누가 나 만드는 하다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하다시라고 내가 끝내래? 하다시라고 했으면 뭘 더 얘기해줘야지. 하다시 중에 두. 응. 하다시 중에 두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다를 만들었는데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he, she, it 일 때는 뭘 사용한다? 하다시 중에서 그래서 he look happy가 아니고 he looks happy라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다 재우야. 이젠 좀 알자. 응?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His feet looks happy. 어, 아니, his feet looks ugly 하면 왜 안 되지? 아니 누가 다를 보라니까 누가 다. 누가 그의 발들이 뭐 한다? 보인다 하고 있어. 어. 근데 여기에는 지금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이번엔 뭐야? 비동사야? 아니요. 양념씨야? 아니요. 하다시. 그 중에 뭐야? 두. 왜 하다시 두야? 왜 더즈가 아니고? 왜 하다시 두야? 자, foot 단어 할 때 했잖아. 무슨 뜻이야? feet은? 발들. 오케이. 읽어볼까? 맞는 문장? His foot looks ugly. 오케이. 이건 무슨 뜻이야?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중에 더즈. 왜 하다시 중에 더즈를 썼을까? 누가 his foot이 뭐한다 보인다 이러고 있는데 왜 하다시 중에 더즈겠냐고. 한번 길어봤죠? 한번 길어봤자 지금 사진 속에 발이 몇 개 있는 것 같아? 여러. 어? 굳이 이런 말을 붙였어. 사진 속에 발이 몇 개가 있을까? 두 개. 어. 그러니까 이거 그것들 못생겼다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어? 그러면 얘 안방 길어봤자 뭐겠어요? 어? 너 it하고 they를 구분을 못하는 거야? it은 한 개일 때 아니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어? 한 개일 때 it이고 they는 사람이 여럿이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이 여럿이거나 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전에 그 만약에 사진 속에 발이 하나가 있었어. 어? 발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못생겼으면 뭐라고 그랬겠어? 뭐라고. 사진 속에 발이 오른쪽 발이든 왼쪽 발이든 한쪽만 나오고 그 발이 못생겼으면 뭐라고 표현했겠다? 읽어보세요. 어? 발이 하나만 나와 있었으면 사진 속에 발이 하나면 이렇게 했다고. 왜? 발이 몇 개니까. 그러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니? 응? 그러니까 여기에 he, she, it 하다시 앞에 he, she, it이 뭐뭐 한다 면 does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 봐봐. 어? 발이 몇 개가 있어 사진 속에. 왼발 오른발 두 개가 있다고. 어?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래, 그것들이 못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것들이. 그럼 여기에 뭐 들어가 있어?
his, it 아니면 do 들어가면 되지. I go, you go, we go. 나는 간다, 너는 간다, 우리는 간다, they go, 그들은 간다. 그는 간다는 뭐였어? 그는 간다. He goes. He goes. 그녀가 간다. She goes. 고의 뜻이 뭐야? 가다. 무슨 시야? 근데 어? 그냥 go를 쓰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게 he, she, go 어? 하면 안 되고 he goes, she goes 이거 똑같은 얘기 몇 번째 하고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계속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원래 문장 자 그래서 저 사진을 보라고 했는데 저 사진에 박지성의 왼발 오른발이 있고요. 그 발이 어때 보이니까? 못생겨 보이니까 사진 보고 뭐라 그래요? 사진 보고 뭐라 그래요? It's they look ugly.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면 될까?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자 ugly 뜻이 뭐고? 못생기. 그러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러면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 그의 발이 어때 보여? 그랬더니 못생겨 보인다 이럴 것 같네요. 아닌가요? 그의 발은 어때 보이니? 어 못생겨 보여.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자 이거 영어로 모르나요? 또 얘기합니다. 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How? Do. 이 속에 뭐 들어있어요? 그 to가 어디로 가겠어요? 얘 앞으로 가겠죠? 네. 그래서 How do his... 나 이거 유튜브에서 이거 다 설명한다. 어, 통문장한테 다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발은 어때 보이니? How do his feet look? How do his feet look? 이 무슨 뜻이야? How do his feet look이 무슨 뜻이야? 이 뜻이라고요. How do his feet look이 무슨 뜻이야? 어떻게 그의 발은 보이니? 그의 발은 어때 보이니? 그랬더니 대답이 His feet look ugl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his 이게 궁금해서 how 됐고요. 하다시 속에 do 들어있으니까 따라가고요. 뒤로.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his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his How do his feet look? 응?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his feet look?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his feet look? 했더니 His feet look ugl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중에 하다시 중에 두인 이유는 he, she, it이 아니니까 누가 라는 질문 누가 못생겨 보여? 그것들이 못생겨 보여. he, she, it이 아니고 안만 길어봤자 했더니 뭐가 됐어요? 그것들 영어로 they look ugly. how do they 아 어려우면 얘 they로 해갖고 생각하면 돼. 그것들 못생겨 보인다. 그것들 못생겨 보인다 뭐라고요? 그것들 못생겨 보인다. They look ugly. 그것들 어때 보이니? How do they look?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they look? 했더니 대답이 They look ugly. They를 다시 his feet으로 바꿔서 묻고 답해봐.
묻고 답해봐. How to fit? 내가 보니까 재훈은 스피킹을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스피킹 제출했어? 왜 안 해요? 선생님 계속 하라 그러는데 귀찮아요? 스피킹을 안 하니까 계속해서 말이 안 나와요. 뭐라고? How to fit in?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He's fit in. 다시 하나 보자. 뭐라고 물어봤더니 계속 스피킹 안 하면 계속 이 상태야.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몇 학년? 3학년. 응? 3학년. 왜 4학년이 됐는데 엄마한테 뭐 이런 부탁할 필요 없어. 재우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치? 자, 계속해서 다음 표현. Right,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Right. Speaking 안 하니까 이제 발음도 이상해지기 시작한데 야. Right. Right. He has. A lot of scars. A lot of scars. On his feet. On his feet. Two. 무슨? 맞아. 그는 가지고 있어. 많은 상처들을. 이거 보세요. On the desk. 이거 보세요. On the sofa. On the sofa. 누실 것 같아요. 혹시 on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on은 뭐뭐 위에란 뜻이죠. 소파 위에, 책상 위에. On the desk, on the sofa. 그러면 On his feet은? 발들 위에 His의 뜻은 아무 뜻도 없나요? 그의 발들 위에 발에 상처가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투의 뜻은? 또한 맞아 그는 발이 못생겼을 뿐만 또한이란 말을 왜 붙여놨냐 뭐에, 뭐 어떨, 그의 발이 어떨 뿐만 아니라 못생겨 보일 뿐만 아니라 뭐도 많다? 상처도 많다. 그래서 이런 말 붙여놓은 거고요. 자, on his fee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 물으면 그의 발에 라는 말을 하겠어? 무엇은 그의 발일 거고요. 오늘 붙였는데요. 오늘 붙여서 그의 발에 라는 뜻이 됐는데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이렇게 묻겠죠. 어디에 상처가 많은데? 발에 상처가 많아. 자, 그러면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는
발에 많은 상처를 갖고 있어. 그래서 많은 상처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겠냐고요? 그는 발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라고 물었겠죠, 이거는.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 그래, 누구? 이거는 그래서 이걸 보고 누가다라 그래. 누가다. 누가 뭐뭐 한다. 그는 가지고 있다고 했어. 뭘 갖고 있는데? 무엇? 이란 질문이 된다. 무엇을 갖고 있다? 많은 상처를. 그 다음에 얘는 무엇인데? 그의 발들이니까 무엇인데 뭘 하나 붙였어. 그랬더니 무엇이 아니고 어디가 됐어? 어디에? 발에. 발 위에 상처가 많대. 그래, 원래 가지고 있다는 그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이거 써야 돼요? 누가 그가 뭐 한다? 가지고 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를 썼기 때문에 뭐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 중에 디드를 썼기 때문에. 더즈죠. 무슨 디드입니까? 더즈라니까요. 디드를 쓰면 가지고 있었다가 되겠죠. 과거에 가지고 있었다. 지금 갖고 있어. 지금 갖고 있어. 디드를 썼으면 아마 이렇게 했어야 되겠죠. D 있는 거하고 S 있는 거하고 뭐 나는 청소해야만 했었다. Had to clean. 그거는 has to clean이 아니고요. Had to clean이었습니다. 구분 좀 하세요. 자, 그래서 자, Honest Fish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어디에 상처가 맞는지 물어보면 될 거고 그러면 얘를 이제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Where? Where? Does he have? 그렇지. Where does he have? A lot of scars.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es he have? Where does he have a lot of scars? 라고 물어봤더니 He has a lot of scars. He has 했고 그래. He has a lot of scars. 예, 그 다음에 Why does he have ugly feet? 뜻은 왜 그는 가지고 있니 못생긴 발들을. 오케이, 뭐라고요? Why does he have ugly fee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중에 더즈죠. 오케이, 그 다음에 practices. Because he practiced.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뜻은 그는 그가 연습하기 때문에 매우 열심히 항상. 오케이. 그래서 뭐? Because he practiced,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오케이, 재우 너 그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충분히 많이 있었는데도 그동안
소리 내서 연습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소리 대기하는 동안 소리 내면서 연습했었나요?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이 타이밍에 네가 지금 영어 공부한 타이밍에 제일 중요한 건 소리 내서 읽는 거야. 어? 응?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가 연습한다죠. 네. 그럼 누가 다 내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프랙티스 단어의 뜻이 뭐였어요? 연습하다.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 중에 뭐예요? 단어 연습할 때 어? 이렇게 생긴 거 봤어? 아니면 이렇게 생긴 거 봤어? 어? 이거 봤지? 네. 어, 근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어, 누가 연습하기 때문이야. 그가 연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중에 터져. 그래, 나는 연습한다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 나는 연습한다는. 나는 연습한다. I practice. 그들은 연습한다. They practice. 이렇게 하다가 그녀가 연습한다. She practice. 응. 그녀가 연습하니까. 그것이 연습한다. 히, 시, 잇이 뭐를 한다라고 하다시를 가지면 더즈를 써야 된다고. 현재 시제일 때는 과거에 했었다면 그냥 다 디드 쓰면 되지만. 네? 자, 이제 해보자. 자, 그래서 뭐라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and it made his feet ugly. 무슨?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냈다. 만들어지긴 뭘 만들어졌어. 그의 못생긴 발들을. 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자, 봐봐, 이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겠냐고 세구야. 왜? 왜 그랬더니 그의 발들 이랬겠어요? 아무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 그것이 무엇을 못생기게 만들었니? 그랬더니 그의 발들을 못생기게 만들었다. 이럴 것 같지 않냐? 어? 무엇을 못생기게 만들었다? 그의 발을 못생기게 만들었다. 어?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그래, 어떻게만, 그것이 그의 발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게 궁금하면, 잘 봐봐, 얘는 안 건든다. 계속해서, 어? 그냥 궁금한 거 어울리게 바꿔주고요. 남아있는 거 그냥 쓰면 돼. 그것이 그의 발들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물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한번 영어로 표현해보자. How?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뭐라고요? How did it make he fit? 라고 물어봤더니 it made it made his feet ugly.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케이, 다음 프린트 제출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준비된 사람 오세요.